곰팡이가 생기게 되면 공기 중에 포자도 떠다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 포자를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건강이 더구나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중요합니까? 그죠? 아, 네. 네. 그런데 중요하죠. 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안 생기게 이제 제거하기 이전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. 아, 목소리가 멋지신 신성 씨. 곰팡이는 어떤 환경에서 잘 생기게 되죠?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. 습한 곳과 약간 그 물기가 있는 축축한 곳. 네, 정답입니다. 이렇게 습도가 높은 곳, 그리고 온도가 높은 곳, 또 앤드 양분이 있는 곳에서 잘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. 여름이니까 일단 기온은 높은 상태잖아요. 요건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지만 습기는 집안에서 좀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일단 단돈 만 원이면 여름을 뽀송뽀송하게 날 수 있는데요. 만 원이요? 네, 바로 뭐냐 하면 네, 자 이겁니다. 이겁니다. 네. 약간 그 저기잖아요. 냄새 없는 땡땡이라 약간 그거. 네네네.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. 직접 만들어서 제습제를 대량으로 준비해가지고 집안 곳곳에 두고 쫙 깔아두고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저거 만 원으로 안 돼요. 이게 얼마 한 개에 이미 몇천 원인데. 그렇죠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그 말씀을 지금 하실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요. 이거를 30개를 단돈 만 원에 만들 수가 있어요. 30개를? 네. 이걸요? 네. 맞습니다. 우리 집에 와서 좀 만들어주세요. 아니 30개면 저 진짜 가도 됩니까? 전해 주셨어요. 아니 잠깐만요. 와 30개를 만 원으로 만든다는 건 진짜 이거 얼마나 이득인 거예요. 네.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선생님? 네. 바로 염화 칼슘을 이용하는 건데요.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직전에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6kg에 6천원. 네. 만 원이면 10kg을 구입을 가능합니다. 근데 염화 칼슘 10kg이면 제습제를 약 한 30개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. 아니 10kg면은 쌀 포대 10kg짜리 한 가구를 만 원이면 사요? 네. 일단 보통 이제 사용하고 나면은 이 제습제 통은 그냥 버리시게 되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통을 활용하시면 됩니다.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.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요. 이 통에서 지금 이 부분, 이 부분이 있는데요. 위에 이렇게 덮어놓은 종이가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종이가 되게 특별한 종이에요. 이른바 투습지라고 해서 네,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통과하는데 안에서 물이 생기잖아요. 맞아요. 물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종이입니다. 네. 그래서 요 투습지도 그대로 활용할 거라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내용물을 버려야 되니까 틈은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그렇죠? 네. 그래서 끝에 한 요 정도만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물. 버려주시면 됩니다. 네. 물을 버리시면 되고요. 네. 뭐 막 헹구거나 말리실 필요도 없어요. 네.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물만 다 버리시고 네.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틈으로 자, 이 틈으로 염화칼슘을 다시 부어 넣어주시면 돼요. 아하. 네. 그래서 이 내용물을 다 완전히 제거하고 준비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. 네.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. 조금 있잖아요. 따서? 네. 네. 그럼 조금 따서. 잠시만요. 네. 또 모르고 다 떼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? 다 떼어버리면은 얘가 네. 생각보다 테이프에 잘 붙지 않아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일단 한번 그 이 통에 접합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사이즈가 작아져서 다른 걸로 붙일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네네. 네. 그러니까 그 되게 조금만 이제 최소한으로 잘라주시면 버릴 되겠어요. 버릴 수 있는 네네. 구멍만. 버리고 그다음에 넣을 수 다시 염화칼슘을 넣을 수 있는 정도만. 잠시만요. 네. 맨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. 염화칼슘이 네. 맨손으로 만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물질입니다. 아 그래요? 네네. 그러니까 소금하고 마찬가지. 바닷물 속에도 염화칼슘이 들어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유해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맨손으로 만지셔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. 네. 없다. 그런데 이제 많이 묻었다 하는 경우에 이제 손을 씻으시긴 하셔야 되겠죠. 좀 찍찍하기 때문에. 네. 저분은 왜 꼈습니까, 장갑? 아, 네. 괜히 끼셨네요, 괜히. 좀 있어 보이려고 꼈습니다. 실험할 네. 때 그 끼지 않습니까? 네. 네. 자, 그러면 원래 이제 들어있었던 양만큼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아. 이렇게 들어있던 양이 얼마나 네. 됩니까? 대략 보통. 저 정도 들어있어요. 눈에 보이잖아요. 네. 네. 원래 들어있던 양만큼 조금만 더 넣을게요. 네. 꽉 차 있는 게 아니구나. 네네. 그리고 또 뭐 조금 더 넣거나 덜 넣어도 크게 문제 없어요. 자, 이렇게 하시고 네. 그다음에 이 부분을 잘 봉해 주셔야 되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테이프로 봉해 주실 건데 여기가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좀 눌러줘. 최대한 네 붙여 주시고. 딱이다. 그리고 이쪽 이만큼 막았으니까 또 효율이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충분해요. 요만큼 남은 맞아. 걸로 충분합니다. 네.
그래서 이렇게 막아주시고 다시 덮어주시면 깔끔하네. 네. 이게 끝이에요? 네, 끝. 제자리 들어가면 됩니다. 네. 만 원에 30개 만드니까 30개를 만들면 그쵸, 나누기 그쵸, 그쵸. 3하면은 한 300원 꼴. 네, 300원 조금 더니까 그러니까. 와 이건 진짜 가성비가 진짜 대단하다. 엄청난 가성비인 거죠. 그러니까 네, 가성비 최고. 네, 네 맞습니다. 이거 네. 통이 없어서 통주스로 다녀야 되겠네요. 아니 근데 이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제품 네. 물 먹는 거 네, 네, 네. 그렇죠. 그거랑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? 전혀 없습니다. 똑같습니다.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도 염화칼슘입니다. 네. 뒤에 보시면은 주요 성분 염화칼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아~ 네. 그래서 네.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도 똑같은 거죠. 아~ 그리고 또 이거보다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방법도 있는데요. 네. 근데 요거는 통을 처음에 좀 구입을 하셔야 돼요. 사야 되네. 네, 통을 사야 돼요. 네. 근데 통을 사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데요. 그 밀폐 용기가 생겼네요. 예, 밀폐 용기처럼 이렇게 네. 딱 닫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테이프도 필요 없게 만들어진 제품이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제습제 리필 통 요렇게 이제 또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네. 제품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요 상태에서 또 이렇게 대충 넣어주시고. 네네네. 나는 이게 집에서 제습제가 옷장에서 안에 좀 뒤지면 제습제가 5개씩 나와. 뭐 다른 구할 필요도 네. 없어. 넣는데 또 넣고 또 넣고. 네, 네. 근데 일단 그렇게 하셔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게 투습지가 제대로 덮여 있으면은 안에서 생긴 물은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괜찮습니다. 네. 그럼 투습지는 또 어떻게 구해요? 아,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습제 리필통 같은 경우에는 투습지도 같이 판매를 합니다. 아~ 그리고 또 투습지라고 검색하시면 투습지만 판매하기도 해요. 아하, 아하. 네. 자, 이러면 완성됐습니다. 이것도 이제 영원히 정말 쓸 수 있는 통인 거죠. 네.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. 이게 더 좋은데요? 잘 보여서. 그러니까요. 훨씬 네. 좋은데요?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근데 이런 부직포라든지 뭐 한지라든지 혹은 뭐 타월, 키친타월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위에다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물이 그 안에 물이 생긴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네. 가구가 뒤틀리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. 물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소탄 내실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요런 이제 그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서 제작하시고 방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테이프로 잘 밀봉을 해주셔야 됩니다. 네. 저는 이게 겨울에만 쓸 줄 알았거든요. 염화칼슘이 그 도로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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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겁게 하지 말라고. 야, 저는 오늘 이거 그 옷장에 제습제도 만든다는 걸 진짜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요. 아주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. 신성 눈이 예. 엄청 커졌습니다. 네. 지금 보시면은 이 염화칼슘이 지금 보시면 다 지금 벌써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윗부분에 이미 촉촉해졌구나. 네네. 그러니까 워낙에 물에 잘 녹기 때문에. 소금보다 몇 배나 더 잘 녹거든요. 예, 이렇게 막 네, 그래서 이렇게. 공기 중에 있는 수분도 이렇게 잘 흡수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은 제습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아니, 근데 저기 좀 주의해야 될 게 좀 어린이들 손에는 안 닿는 곳에 놔야지. 아, 그럼요. 저희 그럼요. 아이스크림 닮았잖아요. 네. 아까 네 유해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과량을 먹을 경우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네, 칼슘 네.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. 네. 제가 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. 네. 옷걸이에다가 신문지를 걸어서 보관하는 방법이거든요. 예. 자, 옷걸이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. 이런 거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. 네. 신문지도 와, 구하기 쉬운데요. 진짜 최고. 네. 여기에다가 그렇죠. 아시죠? 네. 저 세탁소 옷걸이. 네, 세탁소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지금 신문지를 걸어서 옷장에다가 그냥 그대로 걸어두시면 돼요. 그러면 종이는 습기를 이제 빨아들이고요. 또 여기 신문지에 있는 이런 글자의 잉크가요. 벌레가 싫어한다고 그래요. 네, 그래서 방충 효과가 있으니까요. 이렇게 걸어두시면은 습기도 잡고 그리고 벌레 예방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저기 위도만 걸어놓으면은 저 지금 신문지 건대가 놀거든요. 그러니까 저기다 신문지 하나만 넣어놓으면은 너무너무 효과가 좋고 아 큰일 났네 우리 동네 신문지 다 없어지고 아니 빨리 움직여야 돼 이럴 때 그냥 옷걸이에 저렇게 신문지를 걸어가지고 그냥 걸어놓으라고요 옷을 네. 그 위에다 싸지 옷을 말고 옷을 걸어도 되지 옷을 걸으셔도 옷을 돼요 걸어도 상관없죠 네, 네, 네. 진짜 고기 구워 먹을 때만 깔았었는데 저런 꿀팁을 또 알게 되네요 제가. 아니 원래 등산 갈 때 비 올 때 신문지를 네. 가져가거든요 네. 체온이 너무 떨어지거나 할 때 예. 신문지를 안에다가 그럼 습기도 이렇게 되고 보온도 되고 네 꿀팁입니다 아주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미 곰팡이가 생겨버렸다. 그러게요. 그러면 청소를 하긴 해야 될 텐데. 막 살균하고 막
뭐 엄청 이거 솔질하고 뭐 그래야 돼요. 다 긁어내야 돼 정말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렇지 않아요? 아, 이미 생겼다면 이제 없애야 되겠죠. 이게 청소를 해도 자꾸 생기거든요. 오늘 제가 곰팡이를 없애는 만능 클리너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제발요. 네. 네, 제발요. 네, 지금 재료가요. 베이킹 소다 그리고 이제 치약을 준비를 했는데요. 네. 이거를 동량으로 섞어 주시는 거예요. 근데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또 베이킹 소다하고요 치약하고 잘 안 섞여요. 네, 그래서 일단 이런 그릇에다가 동량을 이렇게 같이 부어주시고요. 뜨거운 물을 이용해가지고 두 개를 섞어주시는 거예요. 녹이면서? 그렇죠. 유통기한 지난 그런 치약으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뜨거운 물 조금 부을 건데요. 농도는 어느 정도 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이제 욕실 바닥이요. 약간 경사가 졌잖아요. 네, 그래서 너무 묽으면 또 안 되거든요. 흘러내리거나. 네. 그래서 되직하게 섞어주시면 됩니다. 진득하게 붙어있을 정도. 그렇죠. 벌써부터 향긋한 냄새가 나요. 네. 근데 치약이 곰팡이 없애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? 네, 할 수 있습니다. 워낙에 이제 치약을 사실 이제 제가 치세제라고 부르자라고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. 치아세제. 네, 네, 치세제. 왜? 왜냐하면은 워낙 그 세제의 주요 성분인 계면활성제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. 네. 그리고 또 그 탄산칼슘이라든지 인산칼슘 같은 연마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. 그 여기에 또 불소 성분이 있어서 그 우리 충치 발생을 시키게 되는 그런 세균을 죽이잖아요. 네. 그런데 이런 게 방충도 하고 또한 이 곰팡이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그렇군요. 이제 치약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. 네. 안 그래도 제가 군 생활했을 때 그 여러 명들이 막 그 생활을 하잖아요. 네. 막 곰팡이가 생긴다고요. 안 씻는 애들도 많죠. 그래서 주말 되면은 그러니까 안 쓰는 치약을 다 묻혀가지고 다 그걸로 다 청소했거든요. 깨끗해졌어. 냄새도 좋아지고. 네. 아니 오늘 주제가 곰팡이라서는지 왜 이렇게 여기저기가 다 가렸냐. 내가 아까부터 계속 그지근지하다고 그랬잖아. 저도 약간 그런 거 같아요. 좀 풀어야 되겠어요. 네, 지금 이렇게 제가 그릇에다가 만들었는데요. 이게 지금 여기 물약 병을 준비를 했거든요. 네. 네. 그거 애기들 먹는 물약이네. 맞아요. 근데 이 입구가 좁아가지고요. 그냥 넣으면 잘못하면 이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 비닐팩이라든지 지퍼백에다가 일단 담은 다음에 밑에 잘라서 그렇죠. 짜주머니처럼. 네. 네. 이렇게 해서 모서리를 네 살짝 잘라서 이제 부어 보겠습니다. 짜르륵 들어가겠다. 네. 이 정도만 담아 볼까요? 네. 네. 자 이렇게 물약병에다가 담으면 완성입니다. 아니 근데 그 꼭 물약병에다가 왜 넣었어요? 물약병 쓰는 이유가 네. 우리가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곳 보면요. 예를 들어 실리콘 아니면 그 줄눈 타일이 굉장히 좁은 곳이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르는 게 어렵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여기 물약병 위 입구 보시면 굉장히 좁죠. 네, 그대로 바르시기만 하면 됩니다. 편하다. 한번 지금 네. 지워 볼까요? 아, 딱 보기만 해도 정말 더럽습니다. 네. 주방에서 흔히 보이는 약간 그런 기름때 같은 거. 닦아볼게요. 각종 때! 간만 닦아볼까요? 비교되게? 네네. 그래, 비교가 되니까. 이미 거품이 지금 회색이라고. 우와, 너무하네. 나 요 정도만 닦고 한번 비교해볼게요. 물 뿌려가지고. 그래서. 그냥 따뜻한 물을. 쫙 뿌려봐요. 이야, 완전 깨끗하네요. 쭉쭉 내려가는데요? 오. 원래 반짝반짝하는 거였네요. 이거 미백 치약이에요? 웬일이야. 와, 정말 깨끗해졌다. 네. 네, 딱 이렇게 봐도. 광이 나고 이쪽은 뿌옇잖아요. 그래, 네. 한마디로 이게 좀 음식에 비교해서 그런데 갓 잡은 갈치. 올라온다. 은갈치. 은갈치. 그리고 이거 이제 잡아놓은 이제. 갈치. 죽은 갈치. 우와! 그런. 이야, 대단하다. 깨끗해지네요. 네, 여기 보면은 아래 물 좀 보세요. 엄청, 더럽죠? 그걸 봐야 되겠네요. 그 물. 보시면 지금 물이. 회색이 됐어, 회색. 네, 엄청 더럽죠. 땜물이네요, 완전.